스노클링도 한 시간 반 조금 늦게 하고, 혼자서 보이는데. 제가 보기엔 여기 지금, 여기가 바로 빈다고. 그쪽에, 배들이, 큰 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산업을 많이 생산된 것은 보여요. 그리고 뭐 낚시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낚시도, 낚시 하시면서 막 산으로 밟고 다니니까 좀 산업들이 약간 황폐화된 것 같은데 월벌이 좀 더 오래 관광지에 작성받으려면 주위에 쓰레기를 청소도 좀 하고 산호들을 최대한 보호하는 정책을 펴면 오래 보존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여기 뭐 필리핀이 워낙 국민 의식 수준이 제가 보기에 조금 우리나라 70, 80년대 같이 좀 공공의식이 거의 없다 보니까 뭐 그런 게 한 10년 좀 지나면은 판별이 나겠죠. 망하든가, 흥하든가. 여기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입구도 들어오는 입구부터 해서 그런 부분도 여기 너무 지금 오토바이들하고 그냥 막 길거리에서 막 쓰레기 태우시는 분들도 많고 오토바이 내연에다가 막 아우 너무 쫓겨난 마을인데도 막 돌아다니기 힘들 정도로 내연이 심한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관광 선진국인 스위스처럼 아예 스위스 제르마트라든지 뭐 유명한 관광지들은 아예 전기차 전기 전용 외에는 아예 못 쓰게 하거든요. 그냥 일반 차량은 못 들어가요. 아예 마을 자체를. 근데 여기도 마을 입구부터 그냥 막아가지고 전기 외에는 못 쓰게 한다면 아마 관광지로서 훨씬 더 가치도 있고 각광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길거리 식당들도 장사도 잘 될 것 같고 저도 지금 길거리 식당에 몇 군데 가보고 싶은 데가 있긴 한데 내연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 지금 못 먹을 것 같아 아무래도 진짜 너무 심해 막 진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내연을 먹는 기분이 나가지고 아 그렇습니다. 있던 배를 세 번도 된가 본데 낚시하러 가시나 봐요. 낚시도 오라는데 안 들고 왔는데 지금 여전히 여기는 또 스노클링 하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 낚시하시는 두 분도 아직도 왔다 갔다 하고 계시네. 물고기도 별로 없던데 다행히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날씨가 좀 개고 있어요. 내일쯤이면 또 햇빛을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여기 여기도 쓰레기가 좀 많아서 쓰레기를 근처에 쓰레기를 좀 줍고 갈게요. 자연보호를 해야 되니까 쓰레기를 쓰레기를 좀 줍고 가자. 여기도 쓰레기가 있네. 쓰레기를 좀 줍겠습니다. 아이고 여기도 쓰레기가 좀 많죠. 좀 몇 개만 줘서 가.
네, 담배 피고 이렇게 온 곳에요. 쓰레기가 이렇게 많아서 그냥 간단하게 비닐만, 종이는 빼고 비닐, 병 같은 거는 괜찮거든요. 그런 것만 좀 치워가지고 버릴게요. 이런 거 비닐 같은 거 이런 거. 얘가 오늘 왜 이렇게 짖어? 나 몰라? 맨날 봤잖아. 어? 왜 짖어 있냐? 개 두 마리가 또 한 마리는 또 근엄한 표정으로 뭔가 또 보고 있는데. 얘는 어저께 자더네. 바닥에 보면 개발자국이 엄청 나 있어요. 개들이. 아, 여기 또 자란 개가 있네. 아, 예. 맨날 왔다 갔다 하더네. 오늘 시원하니까 바닷가에서 자고 있네. 일광욕 하면서. 역시 경치는 이쪽이 더 낫긴 나은데, 여기는 여기 아까 수영할 때, 스노클링 할 때 봤듯이 산호들이 여기가 다, 여기는 거의 뭐, 거의 황폐화 되어 있어요. 아마 여기 개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해변은, 여기는 그래도 해변처럼 보이는 그래도 그런 풍경도 괜찮고. 개 갑자기 똥을 나네. 봐도 돼? 똥 누는 거 봐도 돼? 여기가 근데 어저께 아 저렇게 묻어버리고. 야, 마지막 발길질이 예술인데. 낚시 가시는 이분이 계속 돌아다니시는 그분 같은데, 왔다 갔다 많이 하시는 분.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방법은 저쪽 메인 어프로치 지역에서 오른쪽 골목길 따라 그냥 쭉 오시면 돼요. 어? 바닷가에 염소가 있어요, 염소가. 근데 이게 우리나라 염소하고 조금 다르게 생긴 것 같은데. 뭔가. 가까이 가볼까? 야, 얘는 좀 고난이도 자세로 뜯어먹고 있다. 잘 먹네. 되게 맛있나 본데. 어이, 도망가네. Sorry. 그냥 먹어. Sorry, sorry. 정신없이 먹는데. 식사 중이신가요? 좀 귀엽게 생겼는데. Hello. 식사 중이세요? 얘는 정신 하나도, 카메라 봤는데. 아, 아예 스무시하시네. 바로 그냥 드시네. 이풀이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약간 뭐지 이거? 양치 식물 같은데. 큰 염소는 조금 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가면 도망갈 것 같아요. 천천히 가볼게요. 천천히. 약간 도망갔다. 염소가 약간 산양하고 합쳐놓은 느낌이에요. 아, 이쪽은 또 고동도 되게 많아요. 보시면 고동이 엄청 많네. 여기가 보면 전체가 다 완전 수만 년 전에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같은 대산호지대였어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예. 알 발음 좀 어려워. 아, 여기 지금 발이, 여기 사람들이 많이 안 다녀서 발이 너무 아파요, 여기 산호지대가. 아, 신발 신고 가야 되겠어. 안 되겠다. 이 바닷가에 배 만드시는 분이 아직도 계신데. 제가 엊그저께 봤을 때도 저랬는데,
저속도로 만들면은 한 두세 달 걸릴 것 같은데. 되게 느리네. 역시 더운 지방 사람들이라서 좀 느린가 봐. 드디어 이 모퉁이를 지납니다. 이 모퉁이는 제가 이틀 동안 밀물이라 가지고 물이 차 있어서 못 지나갔는데 드디어. 아니 저기, 아 저기 아직 물이 차 있네. 좀 더 빠져야 되네. 어쩌지? 아 물이 차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신발을 벗고 지나가야 되겠어요. 오늘은 한번 꼭 가보고 싶네요. 그래서 3일째 저기 못 가고 있어 가지고 신발을 벗고 한번 지나가 볼게요. 어 저쪽에는 해가 조금 뜨는데 지나왔는데 그냥 전체적인 모양은 비슷하네요. 여기 뭐 배 만드는 데인가? 하나 이런 거 빼고는. 아, 여기는 배를 만드는 데인가 봐요. 여기 배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와서 사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밑에 아까 그 비치에서 해변가를 조금만 걸으면 되거든요. 아마 그렇지 않은 도로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저기 막 바쁘시게 배를 만드시고 계시네. 지금 바닥이 보면 엄청 울퉁불퉁 해가지고 아, 발이 너무 아파서 지압이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어우 제가 웬만한 거 잘 참는데 아 여기는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혹시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여기서 아침마다 걸어 다니시면 한 달 안에 다 치료되실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웬만한 지압 기고 저리 가라요. 진짜 엄청나게 아파요. 근데 완전 뾰족뾰족하게 날카롭진 않기 때문에 발에 상처 입을 정도는 아니라서 운동 삼아서 왔다 갔다 하실 분들은 맨발로 이쪽에서 위장 안 좋으신 분들은 치료를 위해서 추천드립니다. 여기. 여기는 또 사람들이 조금 있네요. 리조트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쪽에 또 스노클링 하는 애들이 있고. 무슨 리조트인지 모르겠는데 조그맣게 백사장도 조금 있고 나무도 그래도 한 두 개 정도 있고 햇빛은 피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여기는 어프로치가 길어가지고 한참 나가야 됩니다. 거의 한 500m 넘게 나가야 산호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 뒤에 길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저쪽에 무슨 커플 비슷한 사람들이 아까 제 뒤에 분명히 있었는데 저보다 앞에 있네요. 아마 이 옆에 사회길로 돌아서 온 것 같아요. 저쪽에 이제 튀어나온 여기 리조트가 보니타 오아시스 비치 리조트. 보니타 오아시스 리조트 쪽으로 저 끝까지만 가보고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보니타 오아시스 리조트 앞이에요. 예, 저쪽에 빛이 저기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길인데 이게는 활동량이 많네. 여기까지 왔네. 어, 이쪽 바닥 지역에 바닥이 이렇게 뭐 따개비 같은 조그만. 여기는 자연보호가 사람들 접근이 쉽지가 않으니까 자연보호가 좀 잘 돼 있다는 것 같아요. 아마 그 증거 같아요. 여러분 염소 한 마리가 나무를 씹어 먹고 있는데 왜 불쌍하게 나무를 먹고 있냐. 여기 풀도 많구만. 나무 취향인가? 아 이 배는 상당히 큰데 한 30m 타겠다 이거. 어 여기 나무가 예쁘게 자랐네. 앞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여기도 약간의 모래 백사장이 조금 있고 이제 여기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가고 그만 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돌아다니면서 피곤하니까. 아 여기는 바닥에 이 따개비 되게 많네. 근데 이런 거는 먹지는 못할 것 같은데. 와 여기 아마 태풍 때 무너진 것 같은데 이 산호
하나가 완전 쪼개졌네. 엄청나게 큰. 우와. 와, 안에 내부는 이래 생겼습니다. 산호 내부. 우와. 장난 아닌데. 와, 드디어 지금 저기 방파제 비슷한 거 있는 데까지 왔는데, 지금 근처에서 가장 높은 산호바위 위에 올라와 있어요. 이 근처에서 여기가 가장 높은 산호바위 같은데, 경치가 이렇게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저쪽에 파란색 지붕 있는 하얀 집 있는 게 처음에 출발한 그 비치 쪽이고, 저쪽 위험하다. 여기는 위험해 가지고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쪽에 빛이 보이는 쪽이, 저쪽에 빛이 보이는 쪽이 파라다이스 비치 같아요. 예. 바다 풍경은 이렇게 지금, 와우. 거의 산호는 거의, 가까운 바다 쪽은 제가 보니까 다 산호들이 다 없어요. 이제 전면에가 사람들이 하도 많이 밟아가지고. 이렇게 산호 사이에 구멍도 있고, 위험합니다. 위험해. 뾰족뾰족 해가지고 여기 구멍도 많이 나 있고, 신발을 슬리퍼 신고는 조금 다니기 힘들겠네. 저 사람들 외국인 두 명은 슬리퍼 신고 갔는데. 와, 근데 하늘이 전체가 구름이 깔려 있어 가지고 마치 지붕을 하얗게 누가 덮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자꾸 드네. 전체가 다 하얗게 측천원이 뚜껑에 깔려 있어 가지고. 근데 이 산호 바위가, 아유 아파, 올라다니기는 쉬워요. 손 잡을 때도 많고 발 디딜 때도 많고. 뭐 암벽등반 배워보신 분들은 아주 완전 초보자 코스인데, 좀 날카로워서 좀 문제지. 그리고 대게 바위가 시멘트보다 더 강도가 높은 것 같아요. 여기도 자고 계시는 개님이 하나 계신데, 얘는 살이 많이 쪘네. 누가 키우나 보다. 또 카메라 많이 의식하네. 여기 배들을 많이 모아놨는데 조용하네. 사람도 없고. 저기 누군데 아직도 계시고, 아까 한참 전에 있었는데 계속 뭐 먹고 있나 봐. 지금 산호바위에서, 산호바위 사이에서, 산호바위 의자에 앉아가지고 산호 속에서 쉬고 있어요. 고대 산호. 아, 여기서 좀 간식거리 좀 먹고 숙소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운동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아침에 생각해보니까 수영을 왕복을 1.2km 왕복을 했으니까 2.4km를 스노클링을 했고, 지금 걸음걸이도 지금까지가 한 2km 더 될 것 같은데, 한 2.5km 왕복하면 한 5km 정도 되겠네. 6km. 아, 운동을 너무 많이 했어요 오늘. 아, 여기 운동하기 좋네 생각보다. 여기 모래가 조금 쌓여있어서 발을 조금 했더만, 이렇게 개가, 조그만 개가 보이세요? 개, 조그만 개. 개들이, 개들아 미안해. 아, 니네 집인지 몰랐네. 아, 이런 것들도 다 자연보호가, 자연이 아직 많이 파괴되지 않았다는 뭐 정도겠죠. 여기가 아직 개발이 많이 안 돼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자연보호하면, 아,
남아있는 상어라도 좀 지키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사이에 산호 사이에 보면 소라구동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 보면 보면 이게 다 살아있어. 소라구동이 이거 안 떨어진다. 그럼 다 살아있는 종류예요. 지금. 전부 다 살아있는 죽은 소라구동이 아니고 다 살아있는. 움직인다. 다 지금 살아계신 분들인데. 네. 이거는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또 괜히 말씀드리면 또 한국에 이런 거 주스를 다니는 거 좋아하시는 아주머니들 와가지고 여기 다 주스를 하시면 안 되니까. 네. 갑자기 쉬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서 깜짝 놀랐어. 저기 물때문에 지나가기 힘든데 어떻게 지나가지? 숙소에서 직접 짠 콩포맷을 여기에서 샀어요. 사가지고 일단 마시고. 안에를 파서 먹으려고. 안에 아시죠? 이거 맛있는 거. 일단 좀 칼로 좀 돌려가지고. 오우씨, 힘들다. 되게 안 잘리네요. 그래서 돌려가지고. 이렇게 따면 이렇게 코코넛 알맹이가 나와요. 이게 코코넛 버터도 만들고 하는 좀 기름 성분 같은 건데 이게 되게 맛있거든요. 제한테는 제가 이거 좀 좋아해가지고. 네. 먹어볼게요.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돼요. 맛은 마트에 파는 코코넛 버터 음료수 그거랑 비슷해요. 숙소에 2층이 있는데, 2층에도 숙소가 있는데 뷰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올라가볼까 싶은데 올라가고 있어요. 나무 때문에 가려가지고 바다는 안 보이네. 나무 때문에 가려가지고 바다가 안 보여요. 숙소에서 깜빡하고 이거 놓고 나왔네. 숙소에서 그 주인 아주머니한테 자전거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타고 이 근처에 한번 돌아다니보고. 저번에 본 그 마켓에서 망고도 조금 사고 하려고요. 아이 길이 좀 힘드네. 약간 오르막이 있네. 기아도 없고요. 자전거가. 도로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길 잠시 벗어났는데 오르막 내리막도 좀 많고 자전거 타기에는 별로 좋지는 않네요. 일단 망고 가게도 못 찾았어요. 못 찾았고 그냥 대충 둘러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길에서 자고 있는 저러다가 오토바이 뒹기고 오자. 여기도 개가 뻗어 있네. 저기도 개 한 마리가 도로 중간에서 자고 있어요. 도로 중간에서. 야, 이러다가 이제 징기 죽는 거 아니야? 진짜 신기하네. 여기도 염소
숨소떼들 도로 중간에서 잡아 있는. 일단 저쪽에 바다가 조금 보이긴 한데, 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내리막길도 너무 심한데 어떻게 하지? 가볼까요? 저쪽에 염소가 막 불쌍하게 울고 있어요. 불쌍한 목소리로. 서도 보이고, 저쪽에 이제 바다가 좀 보이긴 한데, 아 멀다. 대충 저런 분위기구나. 돌아가야 되겠다. 애기 염소들 안녕. 애기 염소들, 아 애기 염소들 아무래도 길을 좀 잘못 들어가지고 저쪽에서 시장까지 가서 큰 길로 그냥 매연 마시면서 돌아와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네. 이쪽 지금 너무 오르막길이 많아가지고 힘들 것 같고. 네. 시장 지나가지고 한국까지 왔어요. 아, 여기가 시장이가 망고 120바트 싸네. 아, 여기도 주무시고 계시네. 동그랗게 또아리를 두고 들고 주무시고 계시는데. 와우. 일단 도로만 벗어나면 정체는 좋아. 여기가 도로가 완전 아 소음하고 먼지하고 뭐. 도로가 너무 복잡해요. 지금 여기 모알바레 바로 그 시장 옆에 있는 조그만 항구 같은 데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또 뭐 낚시하시나? 와. 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수영할 수 있게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 놓은 거고. 저쪽에 뭐 또 연결 공사가. 물은 되게 깨끗한 편이고, 뭐 수영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저쪽에 현지인들 수영하는 분 계시고. 150 sir. 150. Yes, 150 and 130. 학교에서 행사를 하나 봐요. 무슨 행사를 하나 봐요, 학교에서. 빨래를 좀 했는데 빨래를 좀 밀어야 되겠어. 본인이 했어요. 말씀은 빨래줄이 있어서 그냥 여기 넓은데요. 아, 시장에서 힘들게 망고를 샀는데 좀 저녁으로 먹어야 되겠어요. 사람들 되게 많은데. 어저께까지만 조용했는데 갑자기 많아졌습니다.